야, 그런 구체적인 이유로 정의를 내리고 싶지 않은 게 남자 마음이래. 그렇지. 그 귀신이. 아, 그래. 근데 말을 해야 아는 사람도 있더라. 그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. 아까 사고 난 거 치곤 옷이 너무 깔끔하다고 큰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. 생각해봤는데 이게 꼭 사고 났을 때 옷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? 아니 왜 처녀 귀신들은 어떻게 죽었든 결국엔 다 소복을 입고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귀신 씨도 죽었을 때와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걸 수도 있어. 그런데 나빠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면 버틸 거야. 달의 뒤편으로 와요. 그대를 숨겨줄게요. 달의 뒤편으로 마음속에 무겁게 가라앉은 상처를 잊은 듯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나야. 마치 지금처럼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낮이었는데 그때 해질녘이었어. 그랬나? 그래 아무튼 그때 그 전까지 몇 마디 말해본 적도 없었는데 피아노는 뭐를 써요? 노래를 만들다 막히면 어떻게 해결해요? 정말 그것뿐이라고요. 자주 기분을 살피고 크게 웃고 돌아지고 다시 크게 웃는 걸 잔소리마저 듣기 좋고 혼나도 하나도 언짢지 않아. 네 웃음도 다 꿈이었어. 아주 행복했던 꿈. 귀신씨! 귀신씨! 어, 아저씨! 아, 빨리 왔네요. 신경이 쓰여서 간호사한테 그 이상한 환자 태연이냐 물어봤더니 증상이 악화돼서 혼수 상태라 하더라고. 설마 진짜 수면제를 먹은 거야? 그건 모르겠는데 그 태평화 놓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. 아무리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지만 말리지 못한 게 마음이 좀 걸렸죠. 뭐 그래서 일단 도와주러 온 거예요. 도와줄 게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. 그건 어쩐지 내가 처음부터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했어요. Danc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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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yeah. 나름 꽤 의미 있는 티셔츠거든. 그렇겠지. 안 그러면 진짜 미친놈이니까. 이럴 땐 보통 무슨 의미인지 예의상이라도 물어보지 않나? 남일에 관심이 없어서요. 당신 쫓아다니는 남자친구 얼굴이 궁금하네요. 귀신씨가 없어지고 나서 병실에 가봤어요. 가족이라 속이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처음부터 같이 들어갈 걸. 거기서 그 사람의 그림을 봤어요. 잠자고 있는 그 얼굴도. 근데요, 난 깨어있을 때 그 사람과 말을 나눈 적이 없는데 그림만으로도 잠자는 얼굴만으로도 알겠더라고. 언젠가의 그날을 향해 햇살 아래 웃고 있을러 바람에 실려오네. 가장 아름다운 걸지도 모르니까요. 자, 그럼 여기는 귀신 씨 아니 화재의 신인 유성현 씨의 그림 전시회장. 여기에서 가수 송하연을 봤어요. 이런 말하면 안 믿겠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사람이었죠. 노래만으로
얼굴만으로 외로운 사람이구나. 생각이 많은 사람. 시작도 끝도 이미 난 알 수 없지만